여기 박스가 이렇게 다 차 있었는데 그거를 싹 다 버렸습니다. 필요한 박스들만 두고 싹 버렸어요. 내가 너무 고파가지고 헐팍. 갓 튀긴 거라서 너무 맛있어요. 뜯으려고 했는데. 너도 인사해, 공이. 급 언박싱.
진짜 급 언박싱인데. 뒤집어서 주시네요. 이렇게 오렌지색이에요. 되게 얇죠? 저희 사무실에 있는 기존 아이맥은 되게 뚱뚱하거든요. 와, 앞이 예쁘네. 이거는 아이맥을 사야 주겠죠. 이거 충전기에 써도 될 것 같아요. 코아야, 좀 코아. 야. 서울에 도착했습니다. 내려서 청담, 강남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제가 실물 예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. 도착을 했습니다. 하고 게임 열미팅. 아, 자고 싶다. 근데 이런 게 좀 저한테 약간 나만의 특별한.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흉내가 되고 사는 그거겠지만 저한테는 특별한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런 식으로. 좀 느낌이 제 안에서 스스로 그냥 특별함을 찾아간다 약간 이런 해석이었으면 좋겠는데. 아, 그러면 5번? 감사합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. 아, 네. 아, 네. 아, 제이미. 회사님. 제 개인 업무 조금 보고 있으려고. 큰일 났어요. 진짜 너무 졸려. 저는 미팅을 다 끝내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오늘 회사에서 다들 너무 피곤하냐고. 저는 지방에 살다 보니까 호캉스를 원한 게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 날은 주 자고 가게 되더라고요.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런 식으로, 그리고 여기는 TV가 있고 여기는 책상이랑 뭐 이렇게 뭐 좀 전 뭐 냅뒀는데, 그리고 여기는 짠! 이렇게 침대가 있고,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둘에서 한 명이 딱 적당할 정도의 크기고, 여기는 이렇게 커피랑, 그리고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요. 시끄럽습니다. 어? 저기 버버리 있네?
아, 우와. 바로 앞에 버버리가 있어요. 좀 시끄럽고. 그리고 여기 이게 되게 예뻐요. 이렇게 욕조가 있는데 이건 아마 닫아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보여. 그쵸? 이렇게 앞에 건물에서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입욕할 때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TV가 있는데 뭐 안 켜지네요? 이거는 차차 켜보는 걸로 하고 끝이에요. 근데 이렇게 그래서 끝인데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룸서비스도 있더라고요. 어머, 이제 켜졌네? 이제야 켜지다니. 좀 오래 걸리는 TV. 그래서 끄고 조식도 룸서비스가 돼서 어디 밖에 나가서 뭐 먹고 가기 좀 그러니까 내일은 여기서 우거지 해장국이나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가려고. 여기 맞네? 인도네시아풍 볶음밥, 라면 정식 이런 것도 괜찮겠다. 내일 뭐 먹지? 벌써부터 내일 먹을 거 생각하고 있어. 아, 파스타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. 짜자잔! SNP에서 이렇게 정말 귀여운 케이크를 선물해 주셨어요. SNP랑은 콜라보 마켓을 해서 그때 제가 잘 썼던 다이아몬드 광채팩을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케이크를 선물로 주셨답니다. 너무 예뻐요. 아우 피곤해. 밥을 같이 고를 건데 밥을 고르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편집을 하도록 할 건데요. 뭘 먹지? 뭘 먹지? 지금 밥을 한 20분째 못 시키고 있어요. 청담 분식이랑 한증막 매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매운 게 먹고 싶은데 한증막 매점에는 매운 오뎅 김밥이 있고 청담분식에는 매운 떡볶이가 있거든요. 아 근데 여기 문어다리가 너무 맛있다 그래서 문어다리 여기 맥주는 안 파나? 콩이 보려고 전화했지. 함께 왜 이리 많은 것이냐.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. 와인을 미리 따놓을까? 이럴 수가. 왜 이래 나한테. 야. 야. 어머 세상에. 어떡하냐? 이게 안 들어가는데? 분명히. 뭔가 제가 마실 게 뭐가 이걸로 제가 탈까? 하나 나왔습니다. 아, 매스키 이생민 씨 하나 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? 이찬욱 씨가 위 건강이 이제 나쁜 식습관이 있으셔가지고 전문의에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.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화면에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셀프 케어를 마치고 저는 가면 됩니다. 안녕. 아직 졸려 죽을 것 같아요. 안녕. 내일 또 만나요.
그냥 일어났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조식을 못 시켰어요.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하고 나가서 먹고 가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어제부터 메뉴 보다가 크림 파스타에 완전 빠져서 크림 파스타를 먹긴 먹어야 돼. 아니 선크림을 못 챙겨와서 SPF 지수가 있는 크림이라도 발라야 돼. 쿠션이라도 발라야 돼. 11시부터 시킬 수 있긴 한데 전화를 해보려고. 아 감독이잖아. 구급차가 못 가고 있으니까. 근데 신호 때문에 앞에 차들도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오토바이가 직접 이렇게 빼라고 우회전 차선을 빼주고 갔어. 와 눈물 날 것 같아 저런 거 보면. 만약 제가 저나 제 가족이 저 차에 타 있으면 얼마나 고마울까. 안타깝게도 룸서비스는 시키지 못했고요. 앉아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조금 있어서 일을 하고 12시에 그 3층에서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요. 가방을 챙기면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가방을 챙겨볼게요. 일단은 마침 마이백 그냥 간단하게 해보자면 푸루아랑 달바랑 콜라보한 이건 제가 정말 직접 내 돈 내산한 거거든요. 춘식이 헤어밴드가 있고 프로젝트 클렌징 패드, 치약 세트, 겟리프팩이랑 달바 미스트 크림 까지만 들고 왔어요. 이번에는 요즘 테스트하고 있는 팩인데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왔고, 그래서 이렇게 앰플이나 다른 거 안 발라도 촉촉하긴 해요. 그리고 여분의 렌즈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바디용. 바디크림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몸이 엄청난 건성이에요. 가려울 정도로. 제 본 파우치 이건 어큐에서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은종이라고 예쁜 굿즈까지 해주셨고, 그냥 제가 잘 쓰는 화장품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. 자주자주 일을 하니까 이렇게 마우스가 있고, 그 마스크는 좀 넉넉하게 챙겨왔어요. 헬스키퍼가 얇은 재질로도 나와서 이렇게 헬스키퍼 에어 베이지 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향수 자기 전에도 뿌리고 이렇게 나가기 전에도 뿌려주고요. 이렇게 뭐가 많아요. 일할 때 쓰는 그 타드 디스크고, 얘는 골프. 이렇게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안 써도 되고, 이렇게 다이어리도 있어요. 우선 시계도 좀 차고. 편하게 입을 거라서 어제 입었었던 청바지도 춤 이렇게 차곡차곡 수납이 되는 편입니다. 오늘의 코디는 어제랑 그대로 이자벨마랑 티로 조금 포인트를 주고, 그리고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비니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네 건데 가져가. 아 이거 내 거구나.
어머머. 이것도. 그리고 여기서 분류라고 있어요. 분류 설명 기. 내 거. 응. 버리는 거. 버리는 거. 아 진짜. 이것도 내 거. 있지도 않은데. 있거든. 버릴 거. 이거 버릴 거야. 책이 맞지? 응. 이것도 내 거. 이거 입을래? 아니. 이거 귀여운데. 귀여워. 이만큼이나 비워냈어요. 이게 다 버릴